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의 연락인 방송 오픈TV 레슬라이드에서 V3 공략 24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그 히오크가 이기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능력을 너무 잘못 키웠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편이 될 겁니다. 예, 이거 있죠. 손재주 이걸 너무 안 키우고 체력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투자를 했더니 이 상위권 선수들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엔딩은 좀 봐놨습니다. 유키코가 아이고 잠시만요. 유키코가 이제 우승하는 쪽으로 한번 끝을 내보려고요. 예, 그 엔딩도 있더라고요. 제가 엔딩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좀 리셋을 몇 번 해야 돼요. 예, 조용히 좀 보시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파우팁. 자,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관 통일 토너먼트 아테나 슈퍼노바 결승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상 최초의 3관 왕이 되는 3관 왕자를 손에 넣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예, 즉시 여러분들을 링에 안내하겠습니다. 파이어. 여기서는 이제 그 유키코는 저도 관계 없어요. 예, 근데 저 메가라이트나 카오스만 떨어뜨리면 돼요. 예, 카오스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참. 예, 한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카오스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뭐 세상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유키코가 예, 졌네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카오스가 우승을 했는데 저스트미트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통일 3관 통일 토너먼트 아테나 슈퍼노바 제압한 것은 사상 최초의 3관 통일을 손에 놓은 이 사람 암흑의 사자 다크스타 카오스였습니다. 전 IWWF 세계 챔피언의 의지인가요? 예, 이 3관 왕좌, 예, 문자 그대로 프로레슬링계의 정점. 그 정점에 상관한 레슬러의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예, 그 자리에 어울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링 위의 카오스, 뭔가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헤이 유키코, 이 트리플 크라운은 너에게 이겨서 방어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다. 최초의 방어전 상대로 너를 지명한다. 예, 카오스가 방어전 상대로 유키코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투를 벌인 두 사람. 지금 3관 왕좌를 걸고 1전. 예,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막, 예, 지금 막 닭살이 돋고 있다 합니다. 토너먼트가 끝나자마자 예, 또 어지러운 매트게 결과적으로 3관왕의 결 예, 3관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여기 넘기고 야, 요건 빨리 넘기겠습니다. 소리를 좀 끄고요. 이거 빨리 넘기면 소리가 되게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예, 소리는 끄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엄청 오래 걸리네요.
이게 보세요. 예, 능력 치면 높지? 허당이에요. 어, 이것도 이겼네? 야. 예, 키퍼가 이겼죠. 예, 딱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파우티, 저스트 미트, 마이티 키퍼, 3관 챔피언, 획득. 아, 멋있네요, 이거. 아우, 잠시만요. 제가 엔딩이 있다는 것만 알고, 이게 뭐야, 이거. 예, 해석할 준비를 전혀 못했네요. 숨막히는 격투로 제압한 것은 역시 무적의 여신. 이 왕좌에 걸맞는 상근 레슬러의 손에 이 벨트가 넘어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멋있네. 에이, 썸네일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유키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힘든 상대에게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방어전입니다만 상대를 조금 그 제멋대로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오코, 너를 최초의 방어전 상대로 지명하겠어. 파우팁 오또. 예, 갑자기 마이티 히오코 첫 방어전 상대 후산하게 히오코를 지명. 토르모터 예선에서 제자의 성장을 뭐 지켜본 느낌인가? 3관 왕좌를 걸고 이 일전 큰 시합이 될 것 같은 예감에 또 닭살이 돋는다는군요. 예, 또 혼란스러운 매트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전을 해요. 예. 제가 처음부터 돌려봤을 때는 히오코가 졌거든요. 근데 아, 예, 같이 훈련 또 해주네요. 이야, 참 타이트 매치. 예. 아, 대사가 또 따로 있군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아, 마지막이니까 한번 봐야겠다. 예, 이 생각은 못했네요 제가. 예. 아, 유키, 아, 이치가도 있어요. 예, 다 봐야겠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못했네요. 엔딩이 있는 것만 보더라고. 아까 치즈로는 그냥 뭐 예, 타이트 매치 잘 준비하라고 얘기 없고요. 레이코 안녕 카사무리, 오늘 히오코의 연습 파트너 좀 돼주지 않을래? 히오코 안녕하세요 카나모리, 카나모리 선배님. 레이코 안녕. 유키코씨 후선하기. 유키코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후선하기 안녕. 다음 흥행에 타이틀 매치가 한다면서요 유키코씨. 후선하기 유키코씨에게 이길 생각이니? 이길 마음이니? 히오코 물론이에요. 예. 예, 어렵게 얻은 찬스니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레이코 알았어. 그럼 연습 시작해보자. 네, 부탁드립니다. 아, 이치가 있다가 뭐라고 할지 되고. 예, 지금부터 기대되네요. 시노부 유키코 안녕 시노부. 오늘의 히오코의 연습 좀 봐주지 않을래? 시노부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후선하기도 안녕. 마치 두 사람 예, 3관의 무슨 전쟁을 하는 느낌이라고. 3관, 드디어 예, 3관왕 걸고 싸우게 됐다고. 1년 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군요. 후선하기 힘내. 네. 레이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유키코 안녕 토미자마. 히오코의 연습 파트로 좀 대주지 않을래? 레이 좋아요. 그럼 자 빨리 트레이닝 시작하자 후선하게. 네, 오늘은 상당히 예, 협조적이네요.
히요코. 네. 아, 예. 유키코도 똑같은 생각하네요. 아, 오늘은 제대로 연습을 하는 거죠? 예, 또 나오나요? 이거 뭐죠? 신타포리노 연습? 이게 뭔 소리죠? 잠시만요. 당연하잖아요. 죽은 척 연습 100회 간다. 예, 이거는 연습이 아니지 않나? 각하 각하 역시. 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예, 똑바로 연습해 레이. 아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레이. 와, 진짜. 예, 사실 뭐, 예, 주변에 저런 애 하나 있으면 정말, 예, 즐겁죠. 레이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히요코 부탁드려요. 토미자드맨님. 유키코, 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 전우죠, 전우. 이치가야와 함께 싸웠던, 아니 이제, 예, 동료라고 해야 되나? 아, 코지마잖아. 오랜만에 연습 좀 연습하는 느낌인데? 그럼 히요코의 파트너 좀 부탁할게. 사토미, 좋아요. 예. 그런데 다음 회견에서 쿠사나기가 유키코 씨에게 도전한다면서요? 예, 이겼으면 좋겠어, 쿠사나기. 히요코, 네, 힘내겠습니다. 이치가야 대사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유키코, 안녕 카나이. 히요코 연습 좀 봐주지 않을래? 히요코, 안녕하세요 카나이 선배님. 카나이,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히요코짱도 안녕. 좋아요, 이 큐티에게 맡겨주세요. 부탁해 주니어 챔프. 예, 똑같은 얘기죠. 예, 얘는 참, 예, 친절한데, 예, 참 건조하네요 조금. 아니 뭐 착하라는 말씀이야. 히요코. 아, 히요코. 안녕하세요 유키코 씨. 드디어 너하고 최고의 무대에서 싸울 때가 왔구나. 뭐 네가 이 세계에서 증명할 순간이, 아, 예, 증명할 때가 올 거라고 예상하면 예감에 들었는데, 예, 그날이 왔다고. 히요코, 유키코 씨, 저 지지 않아요. 유키코, 재미있군. 히요코, 예, 메구미. 아, 유키코 씨, 안녕하세요. 아, 메구미잖아. 예, 또 도전장을 던지네요. 다음 타이틀 매치는 물론 가볍게 방어하시겠죠? 그 뒤에는 제가 치구사가 갈 테니까 각오해 주세요. 유키코, 잠깐 기다려봐. 히요코에게 확실하게 이긴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예, 아까 제가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예, 당연히 히요코가 이제 우승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키코가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 그때 마지막 경기에서 히요코랑 붙었는데 유키코가 이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키코 엔딩이 나오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좀 맡겨보겠습니다. 뭐 히요코가 이긴다면 히요코 엔딩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겠습니다. 거리 이치가 뭐, 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뭐지? 안 좋아 정상인데? 유키코 캣 이치가. 이치가, 알아? 유키코 아닌가요? 예, 당신, 제자, 예, 자신의 제자를 방어전 상대로, 자신의 제자를 방어전 상대로 삼아서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갖고 싶은 건가요? 야,
참 삐뚤어졌어요. 예. 아, 저거 예, 모름 난자입니다. 잠시만요. 천박해요. 유키코 잠깐 이치가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 야, 예. 눈 귀 막고 돌아가는군요. 어, 들을 귀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례. 야, 또 정신승리 나오네. 예, 오히려 키시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요. 와, 에리잖아. 오, 유키코가 드디어 히오코를 방어전 상대로 선택한 건 왜지? 사제 대결 쪽이 좋았던 건가? 좋으니까? 유키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녀와 세계를 건 싸움? 잠시만요. 세계 챔피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예. 세계 챔피언을 건 싸움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맞네요. 다만 그녀와 세계 챔피언을 걸고 싸움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정말 그것뿐이야. 예, 이게 지금 제가 예, 좀 저도 좀 감상을 말씀드리면 레스란지에서 V 공략을 거의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그 대장정의 마지막 녹화인 것 같습니다. 예. 유키코 너 언제까지도 변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변한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에휴, 제가 이제 V3 첫 편 했을 때 정말 좀 기분이 되게 좀 묘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까 예, 참 좀 기분이 좀 그러네요. 치고사 유키코 아 안녕 치고사. 아 맞다, 야구팀 어떻게 된거지? 안녕하세요 유키코씨, 방어전 예, 힘내주세요. 혹시 무사히 방어한다면 매국녀와 함께 예, 예, 유키코씨에게 도전할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유키코 괜찮아. 나는 마이티 유키코거든. 그렇게 간단하게 지진 않을 거니까. 예, 다 봤네요. 마지막 일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냥 흐름에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참가 오인호들은 다크 스타카우스, 제나마가라이트, 초초카라스, 나스타샨 이상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3관 왕자 타이틀 매치 좋은 시합 기대하고 있어. 예, 마지막 경기 보면서 예, 저도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예, 제가 이 채널을 그 2020년 12월 24일? 3일? 그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와, 이 채널을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 지금 예, 뭐 많은 예, 구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분이 넘는 분께서 지금 구독을 해주고 계시고요. 전세계에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이 컨텐츠를 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봐주고 계시고요. 예, 뭐 채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을 정말 크게 키워서 예, 새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1000명이잖아요. 앞으로 한 100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0만 명이 되려면 예, 뭐가 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건 그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뭐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건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제 그 스토리만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 누구야 예, 히오코하고 그 아니 히오코가 아니지 소니아하고 카토리 편도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긴 정말 이제 그 이렇게 뭐 게임을 본다던가 하는 건 없고 시합은 전부 다 스킵할 거고요. 진지하게 좀 말씀드릴 상황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경기 자체 상당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레슬러즈에서 원을 처음 했을 때 이게 야 정말 이게 예, 누가 봐줄까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팬분들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예 부모님들께서 좀 연세가 있어가지고 좀 그게 우울하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요. 예, 학원 일이 조금 요즘 예, 여의치가 않네요. 예, 뭐, 이게 이 일이 그렇게 좀 미래가 밝은 일은 아니잖아요. 저출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먹고 살 길도 찾고 해야 됩니다만 뭐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점프 어떤 뭐 예 채널에서 할 거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있고 킬러 컨텐츠는 역시 이거입니다만 V 시리즈도 이제 그 외국 분들을 위해서 좀 그 예, 자막을 달아서 이제 그 스토리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정리가 좀 된 다음에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좀 시간이 더 걸렸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벌려놓은 게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 채널 운영하면서 그래서 일단 하나라도 좀 마무리를 짓고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작정을 하고 예,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능력치 뻥튀기는 되긴 하는데 저 손재주가 안 좋은 게 너무 안 좋아서 예, 도저히 그 상위권 선수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좋네요. 야, 이 카드가 있는데 800명? 와 도쿄돔 매진시킬 그런 매치업인데 어쨌든 오늘 편의 마지막으로 예. 아마 당분간 V3 영상은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반드시 예. 그 마무리를 짓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니아나 소니아나 이제 그 카토리로 게임을 하게 할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루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아마 소니아 같은 애는 좀 이제 대사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당분간은 조금 마무리도 짓고 일단은 좀 그 한국 분들이 팬이 너무 적어요. 이 채널을. 제가 지금 한번 보면
시청자, 예, 순 시청자가 한 6,500명쯤 되고 이제 그 구독자는 1,200명이고 국가를 좀 보면요, 예, 일본이 53%, 미국이 13%, 한국이 10%, 예, 딱 10% 보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채널의 운영 반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네요. 경기 보겠습니다. 네, 휴코가 이기겠네요, 저라면. 노던 라이트만. 예, 마지막 한 판 보시겠습니다. WCWCA, ECW, IWF, IWWF 3관 통합 챔피언전 입장 보고, 예, 마지막 경기 보시겠습니다. 작은 몸에 파워 만점, 전력 파이트로 내일을 노린다. 코사나기 효코 입장. 지금 링에 최강의 여신 강림, 청코노 마이티 유키코 입장. 뭐 이거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아, 예, 오늘따라 더 멋있네요. 예, 유키코. 예, 음악도 심상치 않아요. 아, 이겼네요. 예, 예, 이게 맞는 엔딩일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휴코가, 예, 계속 그 강자들은 못 이기더니 또 이번 경기 이겨버리네요. 예, 그러면 휴코 엔딩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볼륨 좀 키울까요? 아, 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파우티 저스미트 구사라기 요코 3관 챔피언 획득. 마이티 요키코 첫 번째 3관 방어 실패.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트계의 대지각 변동인가? 지금 여기 새로운 레슬링 퀸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후사라기 효코. 리사코. 훌륭한 시합이었습니다. 타이틀 매치. 예. 잠시만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다 알겠는데 좀 정확하게 좀 깨끗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타이틀 매치들 중요한 경기에서는 무류의 강함을 발휘하는 마이티 유키코를 상대로 승리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유키코 선수도 그것도 또 애제자라고 불리는 유키코 선수도 패하긴 했지만 애제자라고 불리는 쿠사나기의 이 성장은 솔직히 말하면 기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예, 기쁘지 않을까요? 예. 파울팁 옷도 링 위에서 승리한 쿠사나기가 마이티 유키코에게 가까이 갑니다. 하, 감동이죠. 예. 요코 유키코씨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유키코 아 당해버렸네. 강해졌구나 히요코. 지금부터 내가 따라갈 차례야. 히요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따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또 따라오실 생각이신가요?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쫓아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막바로 또 추월하실 생각이잖아요. 지금의 너는 그렇게 간단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3관 챔피언이 됐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히요코 하지만 저 유키코 씨를 앞질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사쿠라바 카즈시도 옛날 어떤 선수가 사쿠라바 카즈시를 이기고 내가 그 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설자가 그랬나? 예. 카즈시를 이길 수는 있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건 안 된다고. 예, 그런 얘기 했었죠. 예. 시합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정말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유키코 씨에게 같은 말을 하게 할게요. 아, 그러면 제가 집 져버리는 건가? 예, 그죠? 예. 아, 수영복 데스매치는 왜 없는 걸까요? 옛날에 제가 왜 이런 걸 왜 하고 있지라고 투덜거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유키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담긴 세 개의 벨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책임이 무거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덤벼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라면 괜찮아. 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유키코 씨. 유키코. 무거운 것을 좀 내려놓아서 좀 쉬고 싶어. 잠시 좀 집을 비울까 생각하고 있어. 에 참.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예. 전혀 모르는 곳이지만 예. 프로레슬링을 하고 올게. 예. 마치 이 시리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레슬랜드 시리즈도 예. 제가 부활시킬 겁니다. 신녀의 리그는 뭐 너도 있고 예. 에리도 있고 메구미도 있고 치구사도 있고 뭐 예. 이치가 바보도 있고 예. 괜찮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예, 줄줄이 있네. 이치가 씨도 키시마 씨도 무토 씨도 유케 씨도 카나에 씨도 히노부 씨도 나가라 씨도 토미자와 씨도 카나모리 씨도 코지마 씨도 모두가 있으니까 예. 모두가 있으니까 힘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 주세요. 예, 돌아올 겁니다. 마이티 유키코. 약속할게. 그때까지 내가 쓰러뜨리고 싶어서 막 움찔움찔하는 그런 훌륭한 챔피언이 되어줘. 유코. 유코. 네. 유키코. 그럼 좀 갔다 올게. 몇 개월 후 카나이 키우코짱 두 번째 3관 챔피언 방어 축하해. 키우코 감사합니다. 카나이 선배님, 카나이 선배님도 그 카나모리 상과의 세계 주니어 방어전 곧이잖아요. 카나이 레코짱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저기 뭐 고양이 가는 것도 같더니 레코짱도 최근에 힘이 붙은 것 같으니까 질 수는 없어. 아 그런데 최근에 유키코씨하고 유키코씨부터의 연락은 있었어? 아 예. 야, 키우코. 아 어제 그 편지가 왔었어요. 예, 지금 브라질의 리우에서 프로레슬링 하고 있다고. 카나이. 어? 브라질? 역시 유키코 씨 정말 프로레슬링이 없는 곳에서 하고 있구나. 키우코 지난달까지는 예,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 대단하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점점 프로레슬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라서 예, 기뻐요. 카나이 어디에 가더라도 유키코시는 유키코시니까. 야 뭐야 이게. 와
와, 저 처음 봐요 이거. 와, 야, 야 지금 진짜 왜 처음 봅니다. 유키코, 모두 힘내주고 있군. 메고미와 치고사 아직 또 세계 태그 챔피언을 방어했구나. 예, 뭐니 뭐니 해도 상대가 스나이퍼 자매 정도니까. 와, 이거 보신 분, 이게 왜 유키코가 머리 자르는 거 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연습 열심히 하고 있구나. 메구미와 치고사 또 세계 챔피언을 방어했나? 이제 뭐 제대로 상대할 사람은 스나이퍼 자매 정도밖에 없구나. 이치가 멍청이는 변함이 없고, 에리는 미국인가? 이제 뭐 IWWF에서 예, 제대로 메인 이벤터가 됐군. 아, 히오코는 조금은 챔피언답게 되었을까? 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메인저, 헤이, 세노리타 유키코, 나가 차려. 유키코, 오케이. 그럼 오늘도 한번 날뛰어볼까? 이 유키코님한테 맡기라고? 예, 참. 예, 마지막, 예, 그건 진짜. 예,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예. 예, 국물까지 쫙 우려낸 레슬렌즈 팬인 저도 저 일러스트는 처음 봤어요. 예. 아마 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반드시 제가 부활시키겠습니다. 애들은 이대로 없어지기에는 너무 훌륭한 애들이에요. 예,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 유키코의 마지막 저 예, 엔딩을 보니까 저도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또 갑자기 이거 예, V3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 그냥 스토리만 한번 쭉 해서 소니아 편하고 카토리 편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팍팍 듭니다. 딴 애들의 엔딩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 솔직히 되게 좀 침울했었는데 저 유키코처 엔딩을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아,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레슬런즈에서 V3, 예, 공략이 언제 시작한 거야, 이게? 예. 1편. 그때가, 와, 거의 딱 1년 됐네요. 예, 2021년 11월 10일 했거든요, 제가. 예, 거의 정말 1년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정말 긴 시간 예, 공략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마케 없나요? 예, 없네요. 예, 이게 그거구나. 제가 첫 방송했을 때 요걸 요 파일로 했거든요. 예,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소니아와 카토리도 반드시 제가 공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유키코 때문에 지금 불이 붙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공략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